리에이전입니다. 오늘은 가을맞이 패션하울을 준비해봤어요.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애정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다이애그널에서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나 양껏 가을로 쇼핑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다이애그널 룩북 보셨나요? 진짜 레전드예요.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되게 추리고 추려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도 무려 아이템이 10개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을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트렌치 코트잖아요. 이번에 다이애그널에서도 트렌치 코트를 발매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짠! 이렇게 독특하게도 밑에를 댕강 자른 크롭 기장의 트렌치 코트를 선보였어요. 근데 또 트렌치 코트의 고유한 디테일은 모두 살렸더라고요. 이런 목 부분에 침 플랩부터 앞에 건 플랩 그리고 소매에 벨트까지 자켓 양쪽에 주머니도 달려있어요. 그리고 단추는 다이애그널의 각인이 새겨져 있는 촛불 단추를 사용했더라고요. 확실히 촛불 단추가 플라스틱에 비해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내구성도 좋더라고요. 소재는 견고한 트윌 소재이고 되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죠. 클래식하면서도 크롭 기장이라 되게 트렌디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제품도 요즘 시기에 딱 입기 좋은 가을 자켓입니다. 이 점퍼의 소재는 은은한 감색감이 도는 100% 나일론 소재이고요. 나일론 소재 특성상 살짝 자글자글한 자연스러운 주름이 가는데 저는 이게 좀 더 빈티지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한창 오버핏이 트렌드다 보니까 다들 박시하고 길고 큰 옷밖에 안 나오는데 다이애그널에서는 이렇게 딱 핏이 예쁜 옷들이 나와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 크게 특별할 거 없는 검정색 바람막이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디테일들을 살펴보시면 다이애그널만의 감성이 느껴져요. 일단 어깨 부분에 자연스럽게 좀 자잘자잘한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뭔가 걸리시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다이애그널 옷이구나 하고 딱 알 수 있는 또 로고, 지퍼 손잡이에 다이애그널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개선이 또 들어가 있네요. 얘도 입었을 때 핏이 정말 예쁘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애그널 룩북을 보고 이건 꼭 사야 해! 했던 파이톤 스커트입니다. 요즘 이런 파이톤 패턴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시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인데 제가 다이애그널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핏입니다. 일단 핏이 넘사벽이에요. 자칫 잘못 입으면 오히려 싼 티가 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핏을 잘 골라야 하는데요. 다이애그널 뱀핏 스커트는 일단 맥시한 기장으로 나와 있고 착용했을 때 허리는 잘 이렇게 보이고 골반은 또 나와 보이고 밑으로 갈수록 퍼지는 머메이드 라인이어서 훨씬 세련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말로 그냥 블랙 무지 티에 이거 하나 매치해줘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을 할 수 있는 아주 효자템입니다. 소재는 진짜 뱀핏은 아니고 인조 뱀핏인데 되게 독특해요. 살짝 광택감도 느껴지고 터치감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특이해요. 아무튼 얘도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가디건인데 완전 컬러가 가을가을하지 않나요? 뭐 오렌지부터 브라운, 아이보리 그리고 가을 느낌이 아주 낭낭하게 들어가 있는 컬러 배색이라 요즘 아주 데일리로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이 상태 그대로 단독으로 입고 다녔는데 단추를 모두 오픈하고 안에 탑이나 비스티 같은 거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아우터처럼도 걸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색감 예쁜 가디건입니다. 소재는 조금 얇은 편이고 텍스처는 살짝 까끌거리기는 하는데 막상 착용하면은 전혀 그 까끌거림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음 이 니트는 제가 이번에 고른 제품들 중에 베스트 3에 들 만큼 제 인생 니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마음에 드는데요. 모헤어와 울 혼방의 니트이고요. 헤어감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니트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블랙 라인입니다. 이렇게 앞면과 소매에 라인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라인을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실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소매 역시 이렇게 길다란 실밥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니트는 몸에 딱 맞는 것보다 적당히 루즈한 게 예쁜 거 아시죠? 다이애그널 니트는 기장이 긴 편은 아닌데 드롭 숄더 핏이어서 입었을 때 조금 축 늘어지는 그런 여유로운 핏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넥라인도 적당히 파임이 있고 되게 빈티지한 멋이 잘잘 흐르는 니트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도 가을 니트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과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의 니트죠. 신축성이 좋은 립 조직으로 이루어진 니트이고요. 착용했을 때 타이트하게 실루엣이 떨어져가지고 몸매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바스트는 나와 보이고 허리는 잘록해 보이고 그리고 크롭은 아니지만 적당한 기장감으로 청바지랑 매치했을 때 다리가 그렇게 길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슬릿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입었을 때 살짝 살끝이 보이면서 좀 더 섹시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니트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반전 배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크림 컬러, 뒤에는 블랙 컬러로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재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톡톡해요. 그래서 겨울, 가을 아주 요긴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랙 티셔츠인데요. 그냥 기본 블랙 티셔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뒤에 유넥으로 깊게 파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파인 옷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는 안 해보고 있었는데 대신 뒤쪽이 파여 있는 거는 좀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의 굵기가 일정치가 않은 슬럽감 있는 원단으로 되어 있고 모달 혼방 코튼 원단이랑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블랙 컬러 티셔츠인데다가 뒤쪽에 이렇게 파임이 있어서 날개뼈 부분이 살짝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웨셔츠 역시 이번 다이애그널 가을 신상 제품인데요. 데미지 스웨셔츠입니다. 사실 얘는 제가 고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이애그널에서 이거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역시나 마음에 듭니다. 보시다시피 어깨 부분, 그리고 소매 밑단 부분에 큼지막한 데미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 넥라인에도 자잘한 해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나름 과감하게 데미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더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핏도 여성분들이 입기에 딱 예쁜 핏으로 나온 것 같아요. 부담 없는 크롭 기장이 연출이 되고요. 소재는 100% 면입니다. 나름 톡톡한 소재여서 요즘 간절기 시즌에 입기 딱 좋은 맨투맨이에요. 자, 의류 제품들은 모두 소개를 드렸고 이제 액세서리 두 가지만 남아있는데요. 먼저 짠! 이 가방 너무 귀엽지 않나요? 딱 이렇게 내면 이런 느낌. 요즘 미니백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애그널에서도 가을 겨울 시즌에 알맞는 벨벳 소재로 미니 토트백을 선보였는데 이 스트랩이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늘어진 끈의 정체는 지퍼 손잡이에요.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게 툭 내려뜨려도 예쁘고 좀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면 리본을 묶어서 연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들부들 터치감이 좋은 벨벳 소재예요. 광택감이 은은하게 느껴지고 색깔도 고급스럽지 않나요? 저는 실버 컬러로 선택했는데 블랙이랑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블랙 옷을 많이 찾잖아요. 그럴 때 딱 이 가방으로 포인트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블랙 말고 이 실버 컬러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다이그러서 벨트가 나왔길래 냅다 골라봤습니다. 제가 벨트들을 많이 구입해봤는데 인조가죽 벨트들은 1년을 채 못 가더라고요. 막 난리 나요. 벗겨지고 갈라지고. 근데 다이애그널 벨트는 100% 이태리 통가죽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버클에는 앤틱 실버 녹음을 해가지고 이 가죽이랑 좀 더 잘 어우러지게 연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 펀칭 디테일을 지나서 여기 끝쪽에는 다이애그널 불박 로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두께감도 얇고 클래식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이라 아주 사계절 내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다이애그널 가을 신상 아이템 10가지, 타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가을 쇼핑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